그로우 모델이라는 대화 모델이 있는데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근데 네. 사실 대표님의 저는 바쁜데 그로우 모델? GROW 약간 뭔지 네.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. 네. 너무 어려우셔서 그냥 네. 아, 대표님 그러면 딱 세 가지만 생각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현장의 고수를 불러서 그들의 네. 지식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쇼미더 지식 시간입니다. 이 시간에는 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성연준 컨설턴트님 나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와, 요즘 많이 바쁘시죠? 네, 좀 바쁩니다. 네. 어제는 OKR 코치 양성 과정 2일차 교육이 있었어요? 맞습니다. 이번에 벌써 24기까지 왔는데요. 1, 2회차 오프라인 교육 중에 2회차 교육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. 네. 네. 뭐 저도 마지막 했는데 준비를 잘 해줘가지고 편하게 저도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. OKR 코치 양성 과정 수료하신 분들이 현장 가서 원어원도 잘하시고 그렇죠. 네, 목표 관리도 잘하시고 그렇죠. 네. 네,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.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현장에서 약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건데요. 바로 대표님과 신규 이사자분이 어떻게 원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코칭해드리고 그리고 그 코칭한 내용들을 지금 쭉 지금 그 꿀팁들을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네. 그렇죠. 원원 미팅 방금도 이제 벙커에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같이 들었잖아요. 네네네. 그렇죠. 뭐 흐름이 너무 좋죠? 네, 너무. 혹시 이미 알고 딱 연결 주신 걸까요? 역시 로빈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개별적 성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원어원 많이 해야 됩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어원 하면 어떤 목적으로 통상 경영자분들은 원어원 시스템을 좀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? 사실 이 현장 같은 경우 현장 그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10인 규모의 IT 기업이고 이제 대표님은 딱 지금 나온 사진처럼 600번 후드티 이 정말 이 회색 후드티밥을 입으시고 나오 그래서 아 연구원님 오셨어요?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늘 미팅 언제죠? 아. 그 좀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10인 규모 조직인데 이제 아저씨,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? 네 요런 스타일? 네 사실 챗GPT한테 이걸 한번 부탁했었거든요. 근데 아. 처음에는 너무 저희 대표님 비슷해가지고 아. 그 보안상의 이유를 좀 안 되겠는데 하고 사실 한번 더 가공을 했었습니다. 아, 실제로 일부러 좀 아닌 것처럼? 네 아 좀 죄송해요. 조금 더 수염을 그려줘 조금 더 아. 젊게 그려줘 라고 해서 이렇게 저 누군지 추정할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저는 그리고 그쵸. 본인은 아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보안성이 이런 챗GPT로 네. 그린 이미지 사용하고 있는데요. 네. 네. 근데 이제 원어원을 성과 관리 잘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만 현장 가보면 좀 중요하긴 하지만 네. 시작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쵸. 어떤 게 좀 가장 좀 어려움이나 컨설턴트에게 요청이 있습니까? 일단 정말 대표님은 이 40대 남성분이신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아이를 갖고 계시거든요. 근데 이 신규 입사자 저희 뽑으신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어요. 그래서 네.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이제 첫 직장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대표님은 가장 큰 걱정은 이분과 만났을 때 아이스브레이킹을 어떻게 하지? 그러니까 아하. 가장 큰 공통 관심사가 없는데 어떻게 한 명은 시작하지? 40대고 네. 한 명은 20대고 그렇죠.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대표님에서 두 번째로 나름 또 생각을 하셨어요. 그럼 좀 일반적인 걸 먼저 물어봐야겠다. 음식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이런 거 해볼 수 있잖아요. 음식 어떤 거 좋아하세요? 해볼 그렇죠. 수 있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칭으로 그 신규 입사자분을 유정님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유정님이 네. 저는 스시를 좋아합니다, 대표님 하면은 스시? 네. 아하. 그럼 이제 대표님은 스시를 좋아하시는군요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쵸? 뭐라고 해야 되죠? 하고 나서 갑자기 원어원 질문으로 자 요즘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? 라고 하면은 어색하잖아요. 또 그 정적, 그 애매함. 네. 그래서 대표님에게 대표님 그럴 때는 그분이 그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 딱 질문 한 가지만 더 왔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. 저도 어렵네요. 그럼 스시 좋아합니다.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? 그 다음에 스시 좋아하시는군요. 그럼 왜 좋아하세요? 혹은 뭔가 이렇게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뭐 어디 사세요? 라고 했으면 전 마포구 삽니다 라고 했을 네. 때 그럼 마포구에 자랑할 곳이 있나요? 이렇게 하면은 그분 이제 신이 나서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. 일종의 꼬리 질문을 좀 네. 해라. 말할 수 있게 해라. 그렇죠. 이것만 붙이면은 마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. 저는 이제 50대인데 네. 그 성현준 연구원님은 뭐 취미 뭐 있어요? 취미 저는 네.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. 책 읽는 거. 네, 좋아합니다. 이거 저한테 너무 유리한 주제가 나왔네요. 그렇죠. 그러면 바로 그냥 그럼 최근에는 뭐 여행지 어디 좋아하십니까? 저는 가끔 일본 좋아합니다. 일본 좋아하는군요. 네, 일본 좋아합니다. 요때 어렵네요. 잠깐만요. 요때 꼬리 질문을 해라. 일본 좋아하시는군요. 네. 일본 어떤 점 때문에 뭐 좋아요?
그 뭐 좋아하면 다시 또 똑같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1번 뭐 가봤던 곳 중에서 자랑 하나 해주세요. 아, 잠깐 타임. 자, 요 컷하고 네. 갈게요. 아, 1번 좋아하는군요. 네. 가봤던 곳 중에서 뭐 기억 남는 건 어디예요? 제가 그 도쿄 근방에 아타미라는 온천 마을이 있는데요. 아하. 거기 그 온천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푹 휴식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온천 한국에서만 가봤는데. 아, 일본 그렇구나. 가니까 좋았겠네요. 뭐가 네. 좋았어요? 일본 가니까 그 돌로 이렇게 딱 온천 해두는 그 료칸에 들어가서 네. 온천 몸에 푹 담갔다가 나와서 그 저녁으로 나오는 맛있는 료칸밥 먹는 그 세트가 아주 잠깐. 좋습니다. 타임. 이거 일본 광고에 쓰는 거. 그게 순간 너무. 아, 요렇게 가라. 네, 일본, 지금 재밌네요. 그렇죠. 바로 재밌네요. 에너지가 좀 올라오네요. 아, 네. 네. 아무튼 요렇게 스몰 토크를 꼬리 질문을 통해서 네. 좀 공감대를 형성해라 이런 이야기네요. 그렇죠. 사실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? 그래서 이때 대표님이 그걸 통해서 힌트를 얻으셔서 오케이 이걸 하면 되겠다라고 딱 잘 진행해 주셨는데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본격적인 질문을 하죠? 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는 아 대표님 그 그로우 모델이라는 대화 모델이 있는데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근데 네. 사실 대표님에서는 바쁜데 그로우 모델? 그로우도 생각해야 되고 GROW 각 뭐인지 네.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. 네.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그냥 네. 아 대표님 그러면 딱 세 가지만 그냥 생각하세요. 목표 뭐예요? 목표한테 어려운 게 뭐 있어요?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그냥 세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세요. 라고 했더니 목표가 뭐예요? 네. 어려운 게 뭐예요? 아, 어려운 게 뭐예요? 도와줄 거 있어요. 아, 목표, 하세요. 어려움, 도움. 아, 요건 좀 외울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되게 네. 쉽다. 경제 여러분. 자, 세 개입니다. 세 개는 우리가 외워보자고요. 세 개는 외웁시다. 목표가 뭐예요? 뭐, 어려움 뭐예요? 내가 뭐 도와줄까요? 네. 요거는 그로우보다 좀 더 쉽네요. 그렇죠. 네. 네. 일반적으로 팀원들 성과 관리 위해서 원어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, 오늘은 제가 신입사원 쪽을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. 맞습니다. 신입사원 원어원 할 때 조금 포커스라든가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습니까?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사실 결국 원어원 하는 이유는 이분이 잘 정착하고 빨리 실력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. 그렇죠. 돈을 벌어와야. 이거 할 때 참. 그렇죠. 소위 말하면 돈을 빨리 벌어와야 되는데. 그렇죠. 어려운 게 신입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일을 하는데 잘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 일에 관련된 질문들이 생기는데 차마 그걸 질문을 말을 못하고 계속 품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유정님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딱 그 사무실 단지 1층에 내려가서 커피를 네. 딱 뽑고 산책하면서 원어원을 시작했는데 유정님 요즘 뭐 어떤 일 하고 계세요? 그랬더니 그 기업 같은 경우에 그 사모카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아하. 아, 네, 좀 뭐 3대 가전 이런 거 5대 해결 가전 그러니까 뭐 A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. B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딱 듣다가 아, 그럼 어떤 게 좀 어려운 게 있을까요? 라고 여쭤봤더니 아,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할까 뭐 자료는 어떻게 뭘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당연하게 아 그럼 이거 이 과업을 준 대표님에게는 물어보셨을까요? 라고 했더니 아 근데 그게 아직 좀 되게 망설이시는 거예요. 아직 좀? 네 아직 좀 뭐 모르겠어요 계속 아직 좀 알겠더라고요. 3대 과업 5대 해결 과제까지 자기가 산책하면서 외워서 말할 수 있을 정도면 그쵸? 상당한 네. 실력인 건데 그쵸? 왜 대표님한테나 못 물어보는 거예요? 그래서 저도 계속 그걸 파고 들었습니다. 파고 들었더니 그 유정님의 찐 그 마음 안에는 네. 아 내가 이거 그냥 물어봤을 때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하. 인식되면 어떡하지? 뭔가 그 드라마에서 보는 그 사무실 그 분위기만 생각하고 질문을 많이 하면 좋지 않다. 아직까지도 그거 네. 뭐 학교에서 그거 안 배웠냐? 그렇죠. 아, 신입 여러분, 경영자분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. 그렇죠. 거기 장벽이 있었네요. 네, 첫 직장 생활이다 보니까 그 이미지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, 직장 생활에 대한.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유정님 걷고 다음에는 질문하셔야 돼요. 오히려 우리는 유정님이 질문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꼭 질문하시고 다음에 저랑 원어원 미팅 하시는 거예요 라고 미션을 드렸습니다. 아하. 그랬지만 다음 주가 또 되었고 제가 또 네. 여쭤봤어요. 아 유정님 하셨을까요? 아, 여쭤봤더니 유정님이 다시 또 머뭇거리시는 거예요. 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계속 못했어요 라고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근데 유정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제가 비유를 하나 설명해 드렸거든요. 아 뭡니까? 바로 유정님 방금 대학 막 나오셨잖아요. 대학에서
팀플 많이 썼죠. 팀 프로젝트. 근데 그때 유정님이 총괄하는 4학년 학생인데 거기 팀원 중에 1학년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. 1학년이 있고 유정님 지금 생각하시기에 지금 마감 기한까지 이 1학년이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텐데 D-1인데 질문이 없어요. 그러면 걱정스럽지 않으세요? 당일날 갑자기 버텼어요!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딱 결과물을 갖고 나면 진짜 문제잖아요. 라고 했더니 그제서 유정님, 아, 저 진짜 이해됐어요. 저 빨리 그냥 대표님에게 물어볼게요. 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, 저 지금 차이 느꼈어요. 저 차이 느꼈어요. 경영자 여러분들,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. 네네. 이게 지금 50대의 설명이고. 아. 이거 못 알아들어, 지금. 20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. 아, 명확하네요.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, 그렇죠. 제가 보니까.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. 바로 공감할 수 있게. 아하.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해도 그분이 잘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실제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마 이제 이거 보고 계시는 경영자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를 그대로 카피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그 사례 자체가 저는 느낌 파고 오네요. 아, 저도 그걸 이미지하면서 그 눈높이로 말하는 게 필요했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그 유정님의 가명이죠 지금. 네, 가명입니다. 유정님의 경우는 대표님에게 질문했습니까? 했을 때 질문을 해서 그렇게 잘 됐습니까? 결과적으로? 결과적으로 그 다음 주도 만났을 때 유정님 잘 질문을 하셨더라고요. 아하, 됐네. 근데 이게 느낌. 반쯤짜리였습니다. 반쯤짜리. 아, 반쯤짜리. 한 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유정님에게 유정님 근데 뭐 또 다른 과업에 대해서는 네. 혹시 뭐 어떤 어려운 점이 막 있었을까요? 라고 여쭤봤는데 아, 제가 뭐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서 프로세스를 그리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. 네. 그 프로세스를 그리는데 이제 그 프로세스 안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작성할지 모르겠다. 예를 들면은 뭐 물을 따라준다까지 할지 아니면은 뭐 정수기에 가서 누른다, 물을 따른다 거기까지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네. 아 이것도 똑같이 대표님에게 여쭤보면 되는데 아하. 뭐가 어려울까요? 라고 했을 때 또 그 똑같은 문제 봉착하신 거예요.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이 가면 너무 생각 없이 볼까 걱정된다 라고 해서 제가 유정님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. 그 부분들을 그대로 A안, B안으로 해서 딱 한 페이지 정도만 만들어서 가져가세요. 라고 했더니 너무 간단한 거. 저희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. 그래서 그 신규 입사자 분들은 어떻게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얻어야 되는지 그 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, 이게 현장에서 성현중 컨설턴트님을 부르는 이유를 알겠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싱크를 맞춰주는 거네. 네, 맞습니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또 뒤집어 보면 현장에 가서 제가 101이나 제 시선에서 이제 저는 네.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이쪽 사이드에서 네. 근데 이제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시간이 없고 그렇죠. 좀 또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게 101이 안 놓치고 좀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? 아주 똑같은 일이 제 현장에도 있었는데요. 그렇죠. 거의 그냥 있을 겁니다. 한 달 후에 한 6월 달쯤이었습니다. 대표님이 저 아침에 매번 한 경영자 미팅 때 아 연구원님 근데 저 너무 바빠서 지난주에 101 미팅 못했어요. 딱 하시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제가 뭐 6월 달에 이런 일정도 있고 저런 일정도 너무 바쁘다 라고 딱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딱 이 한마디 말씀해 드렸죠. 대표님 그거 챙기는 거를 리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. 아하. 네. 무슨 이야기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챙겨오셨거든요. 뭐 네. 유정님 우리 이때 원원 미팅 잡아요 하고 이제 캘린더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유정님이 원어원 미팅을 신청하고 매주 할 수 있도록 유정님이 관리해야 된다. 근데 그건 사실 말만 해도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 장치를 설명해 드렸는데요. 바로 화면에 나온 첫 번째 바로 구글 캘린더입니다. 캘린더 아주 익숙하죠? 그렇죠. 사실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. 공유 캘린더로 딱 설정해 두면은 서로 일정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때 대표님의 구글 캘린더를 이제 공유한 다음에 그 유정님이 아 대표님 밑에 그래도 안 바쁘시네 체크하고 바로 거기다가 뭐 골든 미팅 시간, 뭐 원어원 미팅 시간을 잡아둘 수 있도록 이 캘린더를 사용하셔라. 시간을 챙기는 책임은 네가 해라. 맞죠. 제가 오래전부터 썼던 노하우인데 네. 네.
이렇게 하면 좀 더 챙겨지겠죠. 네, 그 두 번째, 네. 신규 입사자분들은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뭡니까? 네, 바로 이 한 이 체크가 막 있는데요. 이게 바로 이 3개월간 수습 기간 동안에 이분이 하셔야 되는 사모카드를 제외한 해야 하는 그런 미션들입니다. 그러니까 온보딩 미션판 같은 거죠. 네네. 근데 거기에 이 튜터 미팅, 코치 미팅, 원온원 미팅을 체크해두면은 이분이 꼭 체크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가장 큰 거는 3개월 후에 PT를 해야 되는, 자기성장 PT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결과를 말씀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더 책임감을 갖고 이제 매번 체크하시는 거예요. 2주에는 이거 했다 안 했다 해서 계속 체크하고 대표님 저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체크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은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 자기성장 PT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. 매뉴얼이 있고 양식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저희 성현준 컨설턴트님이 현장 가서 그 기업에 맞게끔 바꾼 거네요, 지금. 네, 좀 체크를 좀 네.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네, 바꿨습니다. 그 버전으로 바꾼, 네. 이런 버전이 엄청 많아요. 너무 많아서 네. 지금 골치 아파요, 저는 이제. 뭘 봐야 되나. 네. 근데 어쨌든 굉장히 친절하게 만들어주셨네요. 네. 보니까 핵심 습관, AAR, 감사일기, COP에, COP 나오네요. 네.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. 그 다음에 디브리핑. 네. 오늘 제가 디브리핑 설명은 안 했거든요. 네. 이제 직원 입장에서 디브리핑이죠. 그 다음에 전문성 갖추기, 영상 시청. 그렇죠. 우리 지식뱅크 영상 시청 네. 있고. 그 밑에 지금 튜터 미팅, 코치 미팅. 미팅. 글씨가 네. 좀 작긴 합니다만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체크해서 네. 3개월 끝날 때에 체크가 돼 있게 하는 것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스케줄 공개해주고 잡아라. 네. 그럼 뭐 100%는 못해도, 그래도 뭐 70% 이상 정도는. 갈 수 있도록. 요게 이제 원어원 미팅이 그 일정 잡는 게 책임자가 돼버리면 다른 급하고 네.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. 그렇죠. 네. 그런데 책임을 그 배우는 책임을 본인이 주게 하자.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고 사실 오늘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가 나오네요. 네. 디테일한 이야기.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좀 저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. 실제로 현장에서 원어원을 모르지 않고 매뉴얼 뭐 모르지 않고 필요하다는 거 다 하는데 막상 하려다 보면 말이 막히고 네, 네 그런데요 그렇죠. 모른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포기해버리거든요. 아 우리 회사는 안 맞아 이렇게 되는데 안 맞는 게 아니라 디테일이 약한 거죠. 네.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. 뭐 잘하고 싶은데 이거 그래도 좀 이 장벽들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습니까? 이 장벽들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2023년 6월 저희 경영자회 컨퍼런스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. 그 우아한 형제한 팀장님 이미 거기는 원온 미팅이 잘 세팅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그 팀장님이 해주셨던 거는 원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장 많이 해보는 거다. 아하. 이게 직접 직면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티키타카 되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 상상만 하면 결국 되는 게 없다. 중요한 가장 많이 하는 거다라고 해주셨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. 네. 배달의 민족은 초창기부터 세일 방식을 적용을 했고 쉽게 말하면 애자일 OKR 방식을 아주 초기부터 했고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3천 명까지 성장한 그런 조직인데 여기서도 노하우가 없다. 많이 해봐라. 네. 많이 해본 게 최고다.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. 네. 근데 여러분들도 수영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영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원어원이 잘 안 되더라도 그 언덕을 좀 넘는 거. 그리고 네. 컨설턴트가 나가 있는 현장에서도 말이 막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거를 컨설턴트가 조금 뚫어주긴 하겠죠, 아마도. 그렇죠. 가서 이렇게 팁도 조금씩 드리고. 네. 성연구원이 네. 뚫어주는 현장은 제가 볼 때는 복받은 것 같은. 아,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